또한 꺾었기 때문에 신앙인들 강화통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월동불에 갈 때 나무통이기 때문에 소문이 있는 쪽을 반대로 해서 이제 월동을 날 겁니다. 12월 8일입니다. 지금 10시 30분이고 11시 정도면 6도에 올라가고 12시 정도 되면 8도에서 9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2월 9일입니다. 이제 1시부터는 뭐 7도, 2시부터는 8도, 3시 정도 되면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일요일 날이 날씨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햇볕이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납니다. 축소를 할 경우 일요일 날은 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구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왕을 합봉할 때 구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꺾고 만약에 저쪽에서 갖고 오면서 그쪽에서 만약에 속이 좋은 게 목이 좋은 게 있으면 거기서 갖고 오겠습니다. 다 빼줄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 원래 있던 거 내주고 이거 이제 저쪽에서 목이 좋은 거 갖고 왔어요. 벌도 좀 많이 붙어 있고 목이 갖고 왔고 신왕이에요. 신왕이로 이걸 넣어줄 겁니다. 아까 왕을 구왕 꺾었기 때문에 신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안 보여. 왕이 아까 붙어서 왔는데 왕이 안 보여. 이쪽 장에 있었나? 이쪽 장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나? 왕이? 여기 있네, 왕이. 왕이 여기 있네. 여기. 신왕입니다. 밑에 있죠, 왕이? 신왕입니다. 신왕 넣어주고, 요거 이제 풀어갈게요. 요거 이제 풀고. 벌을 좀, 요건, 요렇게 두면 벌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장 날리고 풀 겁니다. 약국 두 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강물 한 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깝더라도 합동시키는 게 좋아요. 왕이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 벌이 약하면 조금이라도 강하게 좀 이 정도면 뭐 많이 아까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건데 이 정도는 해서 가야 됩니다. 월동 들어갈 때 그래야지 내년에 봄에 벌 키울 때 벌을 금방 키워 올릴 수가 있어요. 미리 앞으로 강하게 해놓으면 내년 봄에는 화분만 올려두면 됩니다. 이 벌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공부를 거기 여섯부터 지어야죠. 그래야지만 이게 강군이 되는 거죠. 이게 임해버리지만 사실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월동이 나고 나면 바로 종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좋게 들어갑니다. 아주 강하게 앞서 들어가갖고 1월달이면 전기가운을 해서 벌을 깨웁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전기가운 나와있네요. 전기가운 하는 벌은 벌이 좋아야 됩니다. 대개 전기가운 하는 벌은 좀 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전기가운 하는 벌은 벌이 좀 좋아야 됩니다. 조금 더 깨를 씌워줍니다. 밑으로 내려주면 좋아요. 이거 지금 한 접도 덮어줄 때 여기가 있으면 요새는 뭐 좀 두툼하게 덮어줄 때 12월 8일 날 이거 축소했습니다. 땅통에 조금 더 좋은 벌 갖다가 합봉할 겁니다. 이 정도 벌을 갖고는 겨울을 안다 해도 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충해 줄 겁니다. 이렇게 나무통이고 벌이 약한 벌은 소문이 이쪽으로 있는 겁니다. 소문 여기가 소문이고 소문이 좀 반대로 놓고서 하는 거죠. 보건제 구멍 뚫어보는 거예요. 요 구멍 뚫어보는 대로 벌이 들락거리게 해갖고 벌이 여기서 출입문에 들어와갖고 출입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이매를 이렇게 축소할 경우 저는 사양기를 꼭 넣어줘요. 여기. 왜냐하면 사양기 공간이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사양기가 안 넣게 되면 이렇게 하고서 요 정도 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양기를 넣게 되면 사양기가
여유 공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겨울 날 때 저는 이렇게 약혼을 이렇게 합니다. 벌이 좀 약혼일 경우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벌이 강하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이제 벌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놓게 되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빛이 난다고 해서 나가면 낙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좋은 벌을 갖고 올 겁니다. 좋은 벌 갖고 와서 여기다가 합봉시켜줄 겁니다. 이미로도 어리 축소한 건데 벌 좀 약해. 왕은 여기 있고요. 이거 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한 통을 갖다가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왕을 뭐 발견이 되면 왕을 거꿔도 되고 발견 안 되면 그냥 왕 넣어도 봄에 저절로 자기들끼리 이제 왕을 하나 정리하니까 그냥 합봉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벌끼리 합봉시켜도 절대 싸우지 않아요. 지금은 왕의 페로몬 냄새가 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다른 데서 좀 벌을 갖고 오겠습니다. 요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합봉시켜 줄 겁니다. 신왕이라서 이제 그냥 왕은 잡지 않고 그냥 털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왕하고 이 왕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갖고 그게 될 겁니다. 합봉을 해줄 때는 이제 벌이 돌아갈 염려가 있으니까 왕을 하나 죽인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줄 겁니다. 솔도 요새는 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솔을 너무 싼 거 쓰게 되면 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왕이 있는 솔인데 이 정도면 2m 벌은 꽉 넘습니다. 2m 벌은 꽉 넘는데 그냥 2m 줄 겁니다. 좀 돌아가는 벌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로 다 이제 좋은 데로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밑에 벌이 다 딸려오죠. 어차 좋은 데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안 딸려오고요. 이 구멍에다가 벌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는 이 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야 됩니다. 고운 재를 대놨기 때문에 고운은 양쪽에 이제 다 됐고 나무통이고 고운이 완벽하게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들까지 이렇게 참은 어느 정도 공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산란을 하고자 하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줘도 산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상어처럼 꺾어져갖고 여기 보면 손가락 때 보면 여기 부분이 잘라놓은 데 있죠? 여기로 벌이 들랑거리는 거죠. 저는 이제 짧은 거 밖에 없어갖고 긴 거 있으면 긴 걸 꺾어주면 좋은데 짧은 거 밖에 없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추워도 상관없어요. 이쪽만 보온 되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태주면서 좀 모자라면 이제 뭐 일요일쯤에 한 번 더 보태 줄 겁니다. 여기 보온 다시 정어져서 빈 공간으로 벌이 나왔다 왔다가 들어가야 되니까